좋습니다. 네, 산체스 선수. 그러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유럽 팀 챔피언십 우승, 그리고 또한번 2주 연속으로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 선수입니다. 자, 올 시작 첫 번째 우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의 대결. 두 선수의 랭킹과 함께 안탈리아 월드컵 결승전 출발하겠습니다. 후구제가 없는 초구 공격. 산체스 선수 초구 정말 중요하죠. 지금 야스퍼스 선수의 뱅킹은 많이 모자랐습니다. 지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야스퍼스 선수가 이 뱅킹에서 이기고 초구를 못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야,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게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도 살짝은 듭니다. 자, 산체스의 결승전 첫 번째 이닝 시작합니다. 완벽한 포지션과 함께 득점 성공. 자, 완벽합니다. 정말 완벽한 포지션입니다. 산체스 선수도 야스퍼스 선수의 경기력을 옆에서 계속 봤을 겁니다. 어느 때보다 긴장이 될 거예요. 이어지는 포지션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산체스. 자, 빨간 공을 가까스로 뒤따라 나오면서 득점이 됩니다. 자, 두꺼운 두께로 포지션을 뽑아내려고 했는데 본인이 의도한 것보다 살짝 얇았습니다. 지금 같은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이 결승전 준비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그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쉽게 올라온 야스퍼스 선수에 반해서 산체 선수는 한 경기 한 경기 모든 걸 진짜 다 짜내면서 힘겹게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연속 득점 이후에 이번에는 뱅크샷으로 공략을 합니다. 3뱅크 파고 드나요? 앞쪽으로 맞으면서 일단은 두점 출발하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최근 맞붙었던 경기에서는 2019년 포르투 월드컵에서 야스퍼스 선수가 산체스를 상대로 40대 24 8강전에서 승리를 거둔 바가 있는데요. 뭐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야스퍼스 선수인 만큼 당시에는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산체스가 밀렸었어요. 자, 옆돌려치기 먼저 빠져나왔습니다만 공타로 출발하는 야스퍼스. 네, 일족구를 두껍게 맞추면서 약간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더 밀려서 짧게 빠졌죠. 이번 대회 들어서 뭐 정말 공타를 찾는 게더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공격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야스퍼스 선수인데요. 첫 번째 이닝은 공타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닝 다니엘 산체스. 빗겨치기로 길게 공략. 서서히 올라오면서 들어갑니다. 시작은 선수가 매우 좋습니다. 약간의 디펜스 모드가 들어간 공격이지만 완벽하게 득점을 하면서 포지션까지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산체스 선수의 마지막 우승이 2017년 이집트 룩소르 월드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의 상대가 야스퍼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둘은 뭐 평생에 계속해서 만난 엄청난 좋은 라이벌이죠. 수많은 경기에서 서로 이기고 지고를 반복했었습니다. 안으로 돌리면서 올라오는 공 연속 득점. 자, 바깥 돌리기 두꺼운 두께로 밀면서 맞춰도 되고 얇은 두께로 날카롭게 들어가도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깥쪽으로. 지금도 살짝 키스가 났어요. 산체스 선수는 이 앞에서 바깥 돌리기도 약간 위험한 모습을 보였고 지금 방향성이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완전한 두꺼운 두께 아니면 아예 얇은 두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두께에서 약간은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4대 0. 이제 두 번째 이닝에서 첫 득점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야스퍼스.
살짝 지나가면서 회전 여기서 발휘가 돼야죠. 옆 돌려치기 길게 돌아서 정확하게 올라갑니다. 득점. 야스퍼스 선수가 65년생, 산체스 선수가 74년생으로서 당구를 지금 오랫동안 왕좌를 지키고 있는데 본인들의 왕좌를 지킬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본인들도 분명히 알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런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소중한 거죠. 뭐 지금 그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번 대회 보면서 아직 네.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야스퍼스 선수가 본인 몸 관리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수많은 선수들이 자극을 받을 겁니다. 지금은 안쪽으로 세워쳐봤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야스퍼스 선수가 뭐 손쉽게 올라왔다라고 저희가 뭐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공격할 땐 공격, 수비할 땐 수비를 완벽하게 구사를 하면서 상대 선수가 손쓸 도리를 없게 만들었던 이번 대회입니다. 네, 그런 엄청난 공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야스퍼스 선수가 얼만큼이나 자기 관리를 잘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항상 앉아있는 모습도 정말 꼿꼿하고요. 리버스로 공격. 지금 살짝 벗어납니다. 오랜만에 결승 무대를 밟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 떨리는 심정을 이제는 경기력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자, 예민한 두께가 요구됩니다. 지금 발광이 보이죠? 바깥으로 돌아서 키스. 키스! 여기서 발생! 예스퍼스, 0. 야, 야스퍼스도 결승전이라는 그 중압감이 들기는 드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1족구가 2족구를 키스를 내지 않으면서 득점이 되는 데에서 매우 제한적인 두께를 써야 되고 까다로운 공에서 키스를 내고 말았습니다. 빠른 시점에 네 번째 이닝으로 접어들고 있는 안탈리아 월드컵의 결승전입니다. 하게 끌면서 번호 걸리지 못했죠. 리버스 핸들을 이용한 대전 디펜스까지 고려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자, 온뱅크 샷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초이스를 하는지 보죠. 그야말로 최고의 선수들 간의 결승전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곳 경기장에는 팬분들뿐만 아니라 선수들 모두도 자리를 지키면서 최고의 경기를 또 이렇게 감상하고 있습니다. 원뱅크로 넣어치기 정확합니다. 1적구가 살짝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두께를 맞추면서 득점으로 이어갔던 디가스퍼스. 결승전의 중압감 때문인가요? 공들이 지금 쉽게 서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의 뱅크샷을 시도하는 야스퍼스. 자, 걸어치면서 정확합니다. 넣어치고 걸어치고 두 번 모두 정확하게 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참, 걸어치기 이런 뱅크샷들을 정말 잘 시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 번 시도하면 반드시 이렇게 성공을 시키는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되돌리기도 가능하고요. 지금 득점 확률이 매우 높은 공격이죠. 부드럽게 부딪혀 굴려만 놓으면 돌아오면서 빅볼이 되는 치기로 올라가는군요. 들어갑니다. 도저히 빠질 수 없는 각도로 공을 보냅니다. 연속 석점을 만드는 과정, 뭐 걸어치는 공, 넣어치는 공, 지금은 되돌려치기까지
사실은 준결승전까지는 산체스 선수를 만나기 전까지 이제 야스퍼스 선수가 참 결대로 가는 공들이 많았는데 네. 일단은 초반에 다양한 경로로 공들을 뽑아내면서 이제는 좀 포지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바깥쪽으로 무난하게 돌아서 연속 넉점. 야스퍼스 선수의 쓰리 쿠션을 치는 모습이면 일반 국내에서 사구를 치는 사구 고점자가 사구를 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점 1점 득점을 하다가 기회가 오면 장타로 네. 이어내는 어려운 공을 힘들게 힘들게 해결해내고 정말 3구에서 세리를 하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세리 네. 쿠션 경기에서 어려운 공에서는 과감하게 득점을 하고 찬스가 오면 포지션을 해버리는 그렇죠. 지금도 바깥으로 돌아서 직접 들어갑니다. 5연속 득점 잘 적고요. 움직임 보세요. 저런 것들이 정말 다 계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빈틈이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경기력을 이번 대회 보여주고 있고 앞선 3이닝에서 한 점만 뽑았다라는 것이 무색할 만큼 이번 이닝 순식간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횡단샷 그러나 여기서는 조금 더 안 내려갔군요. 5점을 기록하는 야스퍼스입니다. 자, 야스퍼스 선수가 처음으로 하늘을 보면서 약간 한숨을 쉬는 저런 모습 보기 힘든데요. 결승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때보다 클 겁니다. 3년여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다니엘 산체스 여기서 공 하나만 맞고 돌아 나오는군요. 네. 3뱅크 라인이 매우 좋았지만 지금은 확률 자체는 많지 않았어요. 지금 정확하게 중앙을 갈라야 되는 공이었는데요. 공 두 개가 모여 있다고 해서 확률이 올라가는 그런 모양은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려워 보이지만 지금 확률이 높은 공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되돌아오기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요. 3연속 공타 이후에 이번엔 야스퍼스 다시 한번 되돌아오는 공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정말 동호인분들이 자 클럽에서 어려운 공, 멋있는 공 연습을 많이 하시는데 쉬운 공들은 본인이 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연습을 별로 안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대선수들의 경기를 보면 정말 쉬운 공에서 빈틈이 없는 걸 느껴집니다. 예. 우리가 수많은 경기를 중계를 했는데 훌륭한 선수들도 멋있는 공 이후에 반드시 쉬운 공에서 실수가 나오는 모습 그런 것들이 승부를 결정짓는 모습을 계속 봐왔죠. 안쪽으로 접돌리기 대회전 키스는 절묘하게 빼내면서 득점의 확률 높여갑니다. 연속 득점 야스퍼스가 한번 공격을 시작하게 되면 특히 한 2점, 3점을 뽑게 되면 숨이 턱턱 막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공들이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예. 특히나 선수들 함께 경기를 하는 테이블을 보면서 아, 이 공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선수들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네. 다만 그 기획과 실현이 어려울 뿐인데 그 실현을 완벽하게 해내는 야스퍼스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쭉 내려옵니다. 또 한 번의 득점, 석점. 참 당구의 기술뿐만이 아니라 정신력, 마인드 컨트롤까지 완벽하게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요. 산체스 선수나 뭐 다른 선수들이 야스퍼스가 행하는 공들의 경로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상황, 부담과 압박감 때문에 그대로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바깥으로 돌아서 이번에도 빠르게 진입합니다. 넉점. 강한 스피드를 또 써야 할 때는 그 스피드에 맞는 포지션을 만들어냅니다. 네.
지금 같은 공들은 자 물론 2족구에 맞는 모양이 너무 강하게 맞아서 약간의 행운에 의한 포지션이 아니냐 할 수 있는데 1족구를 일단 자기 쪽으로 잘 끌어왔죠. 조금의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는 다니엘 산체스 디아스퍼스를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끌어서 옆으로 돌리기 신중하게 지켜보는데요. 길게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득점 이어갑니다. 지금은 의도적으로 회전을 절제했죠. 지금 사실은 빠질 데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공인데 저런 공들을 짧을까봐 회전을 많이 줘서 끌게 되면 코너로 그리고 리버스핸드가 강하게 먹거든요. 예. 그런 한치의 오차까지도 틈도 허용하지 않는 야스퍼스 선수의 샷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이닝 5점에 이어서 이번 이닝도 5점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계속되고 있는 야스퍼스의 이닝. 자 예민한 공인데요. 회전력에서 살짝 죽을 것 같은데요. 예. 회전이 조금 모자랐군요. 네, 1족구가 수구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서 예, 빨리 치고 나와야 되다 보니까 회전을 끝까지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야스퍼스로서는 이번 대회 치고 초반 페이스가 그렇게 가파르진 않은 상황이에요. 모든 경기를 앱을 거의 3.0을 쳐버리니까 2.0의 앱은 네, 지금 뭐 저조한 것 같이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는 산체스의 반격. 자 횡단으로 오 지금 너무 강했나요? 약간 두께가 두꺼웠어요. 지금 3 아니면 4로 맞아야 되는 횡단이라서 속도는 충분히 써야 되는데 1족구가 두껍게 맞으면서 수구의 라운드가 커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체스 선수가 4연속 공타. 초반에 조금 추스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디아스퍼스의 여섯 번째 이닝. 짧게 구사를 하는 공. 공이 늘어집니다. 득점. 자, 무리하지 않고 1족구를 약간 끌어내리면서 부드럽게 득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좁은 쪽으로 경로를 선택을 하는데요. 자, 지금 매우 민감한데요. 단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장단 그죠? 단장으로 아, 갔죠. 그렇군요. 네. 단장. 공을 득점치고 득점을 하면서 득점을 만듭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장단장으로 올라가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예. 하려면 두께가 너무 얇아야 되고 얇은 두께 사실은 회전을 써야 돼요. 그렇게 공격하면 어렵죠. 매우 저런 얇은 두께에서 회전을 쓰려고 하면 회전을 주지 않아도 되는 공격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엄청난 포지션이 나왔죠. 여기서 몇 점을 더 기록을 할 수 있을지요. 바깥쪽으로 네. 돌아와서 길게 다시 한번 공을 끄집어내면서 득점 이어갑니다. 저런 상황에서 득점을 위한 두께가 아니라 철저하게 포지션을 위한 두께. 득점은 수구의 당점과 힘 조절력. 득점을 이뤄내는 교과서적인 모습. 지금 야스퍼스 선수의 네. 경기를 보면 본인의 공을 컨트롤한다라기보다 네. 일적구를 갖다 놓는 것을 더 1순위로 삼고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네, 당구의 진화가 일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초보자 때는 수구의 컨트롤, 실력이 늘면 1족구의 컨트롤, 더 늘면 2족구까지 컨트롤하는 지금은 야스퍼스 선수는 네, 거의 자, 세계 최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꺾죠. 초반 3이닝에서 한 점만 뽑아냈던 야스퍼스 조금은 긴장하지 않았나 혹은 아 부담을 느끼지 않나라고 저희가 우려를 했는데 네. 곧바로 5점 5점 지금도 넣었죠. 다니엘 천수산스 선수 지금 초반에 약간 주춤하지만 지금 어떤 때보다 눈빛이 강렬하고 우승에 대한 승리에 대한 갈망이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뭐 산체스 선수는 지난 경기 김행직 선수를 상대로도 그전 경기 브롬달 선수를 상대로도 지금 다 역전승으로 올라온 선수예요. 네.
작년 19년, 18년 시즌에 상대가 이기고 있을 때 좀 이게 왜 산체스가 이런 샷을 하지 정도의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봤는데요. 정신무장 하나는 완전히 단단히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타임아웃을 사용을 한 이후에 믿겨치기로 공략. 이적구 레일에 반짝 붙어 있는데 돌아 나옵니다. 5점 넉 점을 붙여가고 있는 디기아스퍼스. 정말 오차의 범위가 이 선수는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디기아스퍼스 선수가 한 5cm 이상 빗나가는 경우를 보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자, 평범해 보이지만 브릿지가 불편해요. 당점을 낮추고 두께를 충분히 써야 되고 1, 2적구 모두 레일에 바짝 붙어 있는 상황. 움직임이 유려해 보이는데요. 직접 들어가는군요. 득점. 참 쉬워 보이지만 이런 정상급의 선수들에는 지금 이적구가 코너에서 약간 벗어나 있을 때 저 좁은 구멍이 보입니다. 저게 저걸 조절을 하기에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극복을 해내면서 계속되는 포지션으로 안으로 짧게 연속 득점. 산체스도 물러섬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동호인분들은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단순히 득점 경로뿐만이 아니라 1족구의 움직임 그리고 1족구와 수구의 움직임의 상관관계 같은 것들을 미리 예측하면서 보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충분히 예측들 가능하시거든요. 그런데 다를 때가 있어요. 이런 거에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렇죠. 옆쪽 넓은 공간 돌아서 다시 올라갑니다. 계속 석점째 붙여가는 다니엘 산체스. 평소에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좀 30초차로 변하면서 조금 예측할 시간이 일반인들한테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하시다 보면 이런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연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생각하고 있는데 쳐버려요.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로운 산체스 선수의 눈빛. 끌어서 바깥으로 돌아서 내려가나요? 방향 좋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어요. 다니엘 산체스 4연속 득점. 산체스 선수의 스트로크는 본인의 하나의 거의 뭐 결을 형성할 정도로 본인만의 스트로크가 완벽하게 존재합니다. 절제됨, 절도 있는 간결하고 확실한 스트로크,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야스퍼스 선수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좋은 샷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예민한 두께에서 여기서 키스. 4득점 이후에 여기서는 키스로 인해서 멈춰섭니다. 글쎄요, 지금까지 경기 양상으로 봤을 때 산체스 선수가 야스퍼스에게 지나치게 수비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비적인 모습보다 본인이 수많은 우승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 겁니다. 본인의 경기 스타일을 찾아가는 게 곧 승리의 방법이란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창과 창으로 맞붙고 있는 4대 천왕 간의 맞대결. 이번엔 바깥으로 돌아와서 디기아스퍼스 멈춤 없이 득점 행진. 난구라는 단어가 참 잘 안 어울리는 선수가 바로 야스퍼스입니다. 일단은 본인이 웬만하면 자기가 공격 중간에는 난구를 만들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가 어제 응고딘나이 선수와의 경기를 야스퍼스 경기를 중계해드렸는데 오히려 응고딘나이 선수가 중간중간에 박수를 더 많이 받았어요. 난구를 치면서. 그렇죠? 맞아요. 멋있는 공을. 편안하게 리버스 핸드 공격으로 연속 득점. 사실은 이렇게 리버스 핸드를 공략한다라는 것 자체가
편안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상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리버스 핸드가 스트로크의 안정성 그리고 각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특별한 스트로크를 사용하지 않고 득점하기 가장 좋은 득점 방법이에요. 확률도 예. 높고 그리고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었듯이 저런 공을 치고 반드시 기회들이 생기죠. 그렇죠. 교과서처럼 다음 공이 보이는 야스퍼스 선수입니다. 야, 자, 지금은 네. 원하는 두께가 맞지를 못했어요. 네. 두 점에서 멈춥니다. 두꺼우면서 키스가 났습니다. 자, 저런 실패한 상황에서도 키스가 났는데도 상대에게 매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를 그동안은 40점만 보시느라고 조금은 짧은 감을 많이들 느끼셨을 텐데 그렇죠. 이번 대회 50점 경기로 토너먼트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 박진감, 긴장감, 치열함이 훨씬 더 길게 느껴집니다. 네, 정말 재밌고 멋진 영화 한 편이 한 시간에 끝난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네. 그런데 야스퍼 선수는 좀 의도하고 어긋나요. 한 시간 안에 끝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산체스 여기서 타임아웃 첫 번째로 요청을 합니다. 지금 장단장으로 일반적인 3뱅크 샷이 나오지 않는 각이에요. 한계각에 걸려있어서 지금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야스퍼 선수는 들어갈지요? 공을 겨냥을 하나요? 다니엘 산체스. 자, 좁은 각도 돌아서 나옵니다. 네, 네. 기가 막히게 풀어내는군요. 산체스 선수 방법을 찾아냈어요. 아, 3뱅크 샷 안에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어떤 3뱅크 샷을 시도할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정말 이런 공들을 이제 일반인들이 따라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 이런 공들 강력한 샷들은 정말 따라하기가 힘들죠. 저 길을 찾는 것 자체도 힘듭니다. 예. 차이가 나고는 있습니다. 초반 치고는 뭐 아직 두 배 가량의 차이가 납니다만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있는 산체스고요. 지금도 방향이 좋습니다. 넣어치면서 연속 득점. 그런데 야스퍼스 선수하고 경기를 할 때는 저런 공에 의해서 박수를 받는 경우가 별로 유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야스퍼스 선수가 저런 공을 계속 시도하게 만듭니다. 야스퍼스 선수는 박수를 받을 때가 이제 공격이 끝났을 때예요. 이겼을 때. 예. 박수를 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편안하게 하이런을 네. 가져가다 보니까요. 특히나 이번 대회. 하지만 최고의 컨디션에 올라있는 산체스와의 결승전 승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회전을 이용해서 바깥으로 돌아서 들어갑니다. 석점. 자, 이제야 공이 좀 풀리나요? 멋있는 공 이후에 난해한 바깥 돌리기를 했고요. 공이 좀 풀렸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산체스 선수도 장타를 이어가려면 뭔가 세계 최정상자의 다운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1점이 연연해서는 안 돼요. 김행직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뒤져있던 상황 뭐 10점의 하이런 보여주면서 그리고 또 마지막 큐에 넉점 그대로 끝을 내면서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줬었거든요. 이번 경기는 초반부터 그런 집중력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계속해서 기회가 생기죠. 늘 족구를 오른쪽 코너로 충분히 편안하게 밀어 넣으면서 득점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옆으로 돌리기. 정교하게 각도를 계산을 하면서 연속 5점. 산체스도 시작이 되나요? 산체스 선수 지금까지 경기 모습은 조금 득점력 위주지 약간 포지션이 완벽하게 되는 듯한 모습은 잘 안 보입니다. 아직은. 네. 이번 시즌은 시합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지만 전성기의 기량을 폼을 완벽하게 회복했다고 보기는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바깥으로 길게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체스 선수한테 여기서 들어가는군요. 우리가 산체스 선수한테 그는 기대감이란 게 있으니까요. 산체스 선수 이번 대회 하이런은 12점.
10점도 두 차례가 있었던 산체스 선수고요. 11점 하이런도 있었습니다. 두툼하게 옆으로 길게 돌아오는데요. 늘어지는 각도 짧아요. 아, 지금 공격은 네, 아쉽습니다. 정말 잘했는데요. 지금 1족구를 2족구의 앞으로 키스를 빼는 두께는 매우 두꺼운 두께고 그런 두께에서 수구가 짧게 빠진다고 예상하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오히려 넘어갈까봐 우리 산체스 선수가 좀 회전력을 절제를 했는데 아쉽게 빠졌네요. 17대 14 넉점 차가 되면서 에스퍼스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옆돌리기 대회전 선택. 넉넉하게 내려가는 공. 짧게 벗어나는군요. 자, 에스퍼스가 예상치 못했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거의 대부분의 샷에서 출발하면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출발의 모습이 거의 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적구가 코너를 돌면서 약간 부드럽게 느리게 돌면 이게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살짝 짧아졌죠 지금. 자, 그러면서 바로 산체스가 투척하고 있어요. 이제는 두 점 차. 1족구의 키스가 살짝은 걸려요. 지금 두껍게 처리하면 간단한데 그렇게 했을 때 장장 다시 올라와서 노란 공을 때릴 수가 있어요. 지금 그걸 피하려면 약간 얇은 두께로 어렵게 키스를 빼야 됩니다. 빨간 공, 그렇죠, 이렇게 맞아 나오면서 본인 공 올라갑니다. 그리고 리버스 핸드 속도까지 맞춰야 되는. 아, 좋아요. 깨끗한 득점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복잡하고 정확한 설계가 요구되는 공이었습니다. 이런 공들이 이제 산체스 입장에서는 실수가 많이 줄어들면서 계속해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또한 그런 집중력이 살아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이 시점에 에스포스가 이렇게까지 추격을 당하는 적도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횡단샷 득점 실패. 그렇지만 좋은 모습은 산체스 선수는 지금 야스퍼스 선수는 초반부터 첫 경기부터 폭발적인 경기를 보여줬지만 산체스 선수는 경기를 더해가면 갈수록 에버도 뭔가 좀 더 괜찮고 감각도 더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네. 감각적인 횡단을 구사해봤습니다만 지금은 득점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양쪽을 겨냥을 했었거든요. 네, 바꿨어요. 양쪽 다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차라리 한 개치에 걸려있는 오른쪽으로 시도했습니다. 짧게 들어갔어요. 네. 지금 왼쪽 상황은 지금 뭔가 절제를 해야 돼요. 어디 포인트를. 그렇지만 오른쪽 상황은 끝까지 다 보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조금 더 설계하기 편한 방법으로 왼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보통 한 개체 있는 공들이 더 쉬워요. 예. 예, 허공이 완전히 떠 있는 공들이 그렇죠. 훨씬 어렵죠. 이어지는 바깥으로 돌리기. 길게 떨어집니다. 연속 득점. 아, 이런 공들은 선수들 뭐 어드레스 할 때부터 거의 맞아 있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두 선수 모두요. 네,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봤을 때 저 공은 놓칠 수 없는 공이다. 이런 공들을 놓치면 경기가 한 균형이 한 순간에 기울어버리죠. 확실히 안탈리아 월드컵 대회의 마지막 날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경기가 결승전에서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꽤 1족구가 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밀어치기를 해야 됩니다. 바운딩이 되나요? 여기서 돌아 나가죠. Yes, please. Two. 조금은 더 속도를 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본인의 스트로크가 워낙 좋으니까 저 정도의 부드러운 스트로크가 충분하다고 느꼈는데 약간은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뭐 큰 힘을 쓰지 않는데도 라운드들이 멋있게 흐려지죠. 예. 엘리적구가 테이블 중앙 부근에 갈라져 있습니다. 엘리적구의 키스 빠졌는데 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나와선 안 되는 실수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체 선수는 바깥 돌리기에서 특이하게 자꾸만 두께 실수들이 나오고 있어요. 초반부터. 사실은 네. 공의 궤적, 자기가 엎드렸을 때 공의 궤적과 에이밍과 아마 맞지 않다는 거거든요. 16대 19. 석점을 앞서 있는 산체스 선수, 아, 야스퍼스 선수의 열 번째 이닝 공격입니다. 바깥으로 돌아와서 오, 야스퍼스도 이번엔 길어요. 네. 야스퍼스 선수는 그래도 수구의 당점이나 미세한 속도 때문에 빠질 때 살짝 빠지지 일족구의 두께가 잘못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 빠져나가는 뭐 결이 조금은 야스퍼스와 산체스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네. 이제는 내일이 없는 경기입니다. 다음이 없는 경기. 50점까지 달려가야 하는 산체스와 야스퍼스입니다. 밑겨치면서 지금도 반대 코너에 걸리질 못했습니다. 행운이 따르나 했습니다만 네. 예, 닿진 않았어요. 행운을 기대한 자신에게 웃으면서 들어가네요. 네. 이런 장면 하나 나오면 또 약간 분위기가 환기가 되죠. 세계 랭킹 1위 통산 25회 월드컵 우승 26번째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야스퍼스. 타임아웃. 이것저것 살펴봤는데 아직은 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타임아웃. 자, 조금은 멋있는 공격이 나올 수도 있을 법도 한데요. 어떤 조이스를 할지요, 지금? 50점 경기는 25점을 먼저 도착하는 선수가 브레이크를 맞습니다. 그냥 앞돌리기를 살짝 끌어서 치나요? 그렇죠. 자, 그냥 앞돌리기를 길게 네. 돌려서 그러나 지금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역시나 뭐 결승전 그리고 다니엘 산체스라는 상대 앞선 경기들과는 야스퍼스도 확실히 다른 양상으로 경기가 풀어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빗겨치기인데요 지금은 먼저 빠져나오면서 약간 얇은 듯 네, 들어갑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산체 선수가 득점이 됐는데 무게를 네. 갸웃했어요. 두께가 저렇게 얇게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예. 편안한 공이었는데 그리고 빗겨맞으면서 이쪽하고 많이 벌어지고 지금 포지션이 잘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편안한 공에서는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은 편안한 공에서 반드시 또 편안한 공을 만듭니다. 편안한 공을 어렵게 만들면 힘들어요. 쉽지 않은 브릿지에서 바깥으로 돌리기 키스 키스 빠져나오면서 득점! 선수들 뭐 오픈 브릿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브릿지들 보면 정말 단단합니다. 예, 튼튼하죠. 저 불편한 자세에서도 연속 득점 이후에 이 공이 들어가면 19대 19 동점이 될 수 있습니다. 투뱅크 그러나 정면으로 맞았어요. 다시 한 점 차에서 멈춥니다. 지금은 투뱅크를 치는데 지금 두꺼운 두께로 공이 충격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차피 끌리지 않기 때문에 가장 두꺼운 두께로 강력하게 공격했는데요. 산체 선수 피곤해하는 건가요 지금? 네.
뭐 물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대회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네. 피로도가 조금은 누적됐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네. 지금 네. 2주 연속 이런 진짜 피를 말리는 경기를 하면 선수들의 체력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자, 이번 바운딩 이번에도 조금은 모자랐어요. 두께가 두꺼워서 지금 키스가 한 번 더 나고 당쿠션이 맞지 못해버렸어요. 지금. 가스퍼 선수의 능력으로는 완전한 명백한 실수죠 지금. 준결승전 때까지의 승승장구하던 모습과는 확실히 비교하면 오늘 경기는 조금 만만치 않습니다. 긴장도가 있어요. 네. 한 점차 상황에서 이제 13번째 이닝. 원 들어가죠. 득점. 자 이건 포지션을 의도한 상황이 아닌데 거의 보너스 같은 포지션입니다. 이런 기회를 반드시 산체스 선수가 잡아내야 됩니다. 바깥쪽으로 쭉 뽑아줘야죠. 길게 떨어집니다. 연속 득점. 이제 동점에 이어서 역전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20점에 도착하는 다니엘 산체스. 역시 다니엘 산체스 선수입니다. 예, 야스퍼 선수와 이렇게 접점으로 간 선수가 지금 이번 시합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산체스 선수는 올라오는 과정에서 정말 심장이 쪼그라드는 그런 승부들을 계속해서 겪고 올라왔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피로도 뭐 이런 것도 더 예, 클 수가 있죠. 돌려치기까지 연속 석점. 50점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넉넉한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승전이라는 이 무대의 중압감을 생각하면 선수들뿐만 아니라 지금 보는 관객들, 시청자분들까지 정말 손에 땀을 쥐고 숨죽이고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2020년에 첫 번째 월드컵 우승자인 만큼 그 기대감과 긴장감도 더 큽니다. 여기서 키스 산체스 멀찌감치 벗어납니다. 산체스 선수의 2점 3점 이런 뭐 장타는 아니지만 이런 런도 중요해요. 야, 상대 야스퍼 선수의 약간의 감각과 어깨를 쉽게 하는 이런 공격들이 단타라도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이런을 얻어맞고 바로 공타가 나오면 하이런을 기록했던 선수는 계속해서 공격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죠. 감각이 계속해서 살아있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견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옆으로 길게 올라오면서 득점 갑니다. 이런 공격법도 정말 잘 봐야 됩니다. 국내 선수들한테 정말 보기 힘든 공격법이에요. 득점이 지금 어렵지 않았거든요. 예. 좀 부드럽게 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좀 더 강력하게 쳐서 1족구를 끌고 내려오는 모습이 아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반드시 의도된 플레이입니다. 이거는. 포지션을 만든 상황에서 에스퍼스의 공격 틈이 없죠. 리버스 핸드 다시 한번 끄집어내면서 득점.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단 한 번도 빈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 공 1적구 선택하면서 바깥으로 돌리기. 다시 한번 득점 석점. 자, 지금 딱 예민한 상황이에요. 1적구가 저렇게 딱 콘으로 가지 않으면 네, 여지없는 키스입니다. 산체 선수 저 공을 어떻게 처리할까. 아, 저기서 키스가 살짝은 있는데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확실히 좀 치긴 치네 라는
그런 표정인데. 그렇죠. 그러면서 아, 저 키스르가 날 법도 한데 안 나네 이런 표정이죠. 이 공 역시 절묘하게 키스를 컨트롤하죠. 길게 돌아서 다시 한번 득점으로. 오, 가지 못하나요? 야, 야스퍼 선수 이렇게 아니면 공격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확률이 높았던 득점이라고 봤는데. 네. 그걸 뭐 아무리 천의 야스퍼스라도 저 공간을 생각하시기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1족구의 키스를 빼면서 공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야스퍼스 선수는 뭐 딱히 놀라지도 않네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죠. 네. 조심스럽게 원뱅크 넣어서 올라옵니다. 아, 됐죠. 이렇게 잘 쳤어요. 야스퍼스 선수가 더 무서우면 아 잘못 쳤다 이래 생각하면 아마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산체스 선수는 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평소에도 뭐 감정 표현도 많고 경기 중에도 표정이 많은 비축에 속하니까요. 되려 또 야스퍼스를 만난다고 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본인의 특성, 본인의 개성을 충분히 살리는 거죠. 자, 다만 계속해서 바깥 돌리기에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네. 결국 당구는 두께에서 시작해서 두께에서 끝나는데 그 두께가 스트로크에서 나오거든요. 본인의 전성기에 완벽하고 부드러운 깔끔한 스트로크가 올라와야 됩니다. 이런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3년 만에 월드컵 우승은 만만치 않습니다. 22대 22 동점. 빗겨치면서 울려 보냅니다. 참 이런 빗겨치기의 중요성. 절대 무리한 확률을 노리고 3단 횡단을 치지 않고 그죠? 정확하게 바로 다음 공을 또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대회 이 빗겨치면서 더블 쿠션 올려보내는 야스퍼스의 예리함이 참 많은 분들에게 좋은 교육 자료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뭐 특별한 스트로크가 필요한 공이 아닙니다. 기본 스트로크의 회전량, 정확한 스트로크 두께. 이번엔 바깥으로 돌리기. 이야, 이게 전염이 돼요. 야스퍼스 선수도 네. 이 전 경기까지는 이런 공 절대 놓치지 않았었거든요. 네, 맞아요. 약간은 어려운 두께의 공이었지만 회전력이나 두께에서 약간의 정말 미세한 출발부터 알았죠. 네, 결과로는 또 1mm 정도 빗나갔지만 네, 출발에 본인이 잘못 쳤다고 느꼈죠. 조금 키스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일조구는 단장 쪽으로 보내고 우리 공은 옆으로 돌아서 내려가는데 너무 짧아요. 짧아요. 25점 브레이크를 앞두고 두 선수 약간씩은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궤적의 공이라면 2포인트에서 이렇게 1포인트로 들어가서 맞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본인이 지금 짧게 치기 위해서 회전력을 절제하고 그런 것들은 약간 더 짧게 나왔죠. 머리를 좀 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산체스. 사이로 빠져나가는 옆으로 돌려치기. 회전이 살아있어야 되죠. 회전이 살아있으면 감겨서 라인을 형성시켜줍니다. 서서히 떨어집니다. 알맞게 득점. 이번 대회에서 가장 무서운 이닝이 바로 야스퍼스가 전반전을 끝내는 이닝이었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전반전을 끝내면서 쉽게 뭐 25점, 26점 이렇게 끝낸 적이 없어요. 뭐 30점 네. 물론이고 30, 한 7점까지도 갔던 기억이 네. 납니다. 전반전을 끝내면서 종반으로 몰고 가버리는 그런 무서움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일단 한 점 더 들어가면 전반을 끝낼 수 있는 야스퍼스. 왼쪽 좁게 만들면서 연속득점. 자, 지금도 가볍게 입사 반사각을 이용한 더블 쿠션. 완벽하죠.
그야말로 당구를 참 쉽게 칩니다. 네. 예. 이제 어려운 길을 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길들을 계속해서 개척하고 있는. 네, 정확합니다. 공의 궤적이 복잡하지 않아요. 쉬워요. 설계는 그렇지만 정말 꼼꼼하게 하죠. 저 네. 복잡 쉬운 설계를 정말 꼼꼼하게 합니다. 이번엔 강한 스피드로 자 코너 돌아서 올라갑니다. 득점이 됐어요. 상대가 거의 뭐 휘어질 정도로 네. 큐를 끝까지 집어넣었습니다. 네, 끝까지 집어넣고 그 큐의 무게 전달력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모습이에요. 치고 빠지지 않아요. 네, 공이 떠나고 지나갔지만 큐의 무게를 끝까지 전달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바깥으로 돌리기. 오, 여기 서키스. 어허. 키스가 나면서 쫓아가나요? 예, 그대로 벗어납니다. 산체스 선수는 한숨을 돌리는 키스였습니다. 지금 네. 자, 디가스퍼스와 다니엘 산체스 그야말로 세계를 호령했던 그리고 호령하고 있는 선수들이 이번 2020 안탈리아 월드컵의 결승전에서 맞붙고 있습니다. 전반전은 세계 랭킹 1위 디가스퍼스 선수가 마지막 행운의 샷까지 노려는 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으면서 야스퍼스가 26대 22 넉점 차로 앞선 채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중에 야스퍼스 선수가 가장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산체 선수를 맞아서 자, 이 경기가 후반전에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터키 안탈리아 현지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안탈리아 3쿠션 당구 월드컵 결승 경기 야스퍼스와 다니엘 산체스 선수의 경기 이제는 후반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반전을 끝나고 이제 하이런을 저희가 보통 보내드리는데 하이런이 6점밖에 안 된다는 건 상당히 낯설어요. 지금 공 하나하나 조심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서로의 견제도 더 신경 쓰고 하면서 가다 보니까 예, 평소보다는 점수가 살짝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 선수들이 그런 상황을 이겨내고 또 필요한 득점을 만들기 위해 하는 시도들 정말 재밌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반전 첫 번째 이닝부터 득점을 붙여가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 지금 바깥 돌리기 실수 없이 득점을 한 것은 의미가 있죠. 지금 여기서 따라 붙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깥쪽으로 돌아서 이 공들이 좀 맞아줘야 산체스의 경기가 잘 풀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전에 산체스가 약간 고전을 겪고 있는 경우는 너무 기본적인 바깥 돌리기를 몇 번 실수를 했죠. 거기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야스퍼스 선수가 사실은 준결승까지 기록한 에버리지가 2.5점 정도지만 네. 산체스 선수의 에버리지도 2점이 됩니다. 1.976 거의 2점에 정말 엄청난 선수들입니다. 50점 경기를 에버를 2를 넘길 수 있다는 것은 이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 에버리지가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는데 일단은 2점 이후에 산체스가 돌아섭니다. 후반 이런 지금 결승전 경기는 거기다가 이 4대 천왕 최고들끼리 붙었어요. 지금 에버를 신경 쓰기보다 무조건 이기는 경기를 하려고들 할 겁니다. 지금 후반전 첫 이닝을 준비하는 야스퍼스 왼손으로 어려운 자세 3뱅크 출발합니다. 만들어냅니다. 야스퍼스. 산체스 선수가 지금 기회들이 조금 있는데 기본적인 바깥 돌리기 같은 모습에서 장타를 이어내지 못하면서 지금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야스퍼스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그죠? 산체스 선수가 정말 기회가 있는 순간인데요. 누가 먼저 기회를 잡을지 바깥 돌리기 옆으로 돌리기 편안합니다. 아, 여기서 키스가 나는군요. Yes, please.
키스를 예측을 못했을 것 같진 않은데요. 그대로 키스가 나면서 깜짝 놀라서 돌아서는 네. 에스퍼스입니다. 안으로 돌리기 민감한 각입니다. 속도의 조절이 중요한 각이죠. 짧게 구사가 됩니다. 득점. 세계에서 몇 명 가보지 못한 이 월드컵의 결승전의 긴장감이 참 종합감이 엄청 크긴 큽니다. 김야 스포츠 선수가 예, 편안한 공들을 실수하는 걸 보면 자 산체스 선수가 야스퍼스의 미스를 지금 잘 받아서 기회를 이어나갈 수 있을런지요. 야, 공이 어려워요. 원뱅크 보이고요. 지금 바깥으로 돌아서 득점을 만들었고요. 동점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자, 비켜치기 오른쪽으로 세우는 방식이 비켜치기가 좋아 보입니다. 자, 깊숙하게 진입을 하면서 올려 보냅니다. 산체스 2 이 접근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동점까지도 가고 그리고 한 점 차까지도 추격을 하는데 아직은 리드를 잡지는 못하고 있는 산체스입니다. 지금 이번 월드컵 들어 지금 가장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산체스 선수가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넣어서 치면서 득점. 치기 완전히 짧게 칠지 아니면 수가 먼저 지나가면서 바로 맞출지 2주 연속 네.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유럽 팀 선수권 대회에 이어서 월드컵까지 산체스고요. 두 대회 연속 결승에 올라 있는 디기아스퍼스 빠르게 빠져 나왔습니다. 리버스 엔드까지 올라오긴 어려운 공이었어요. 네, 수가 먼저 빠져 나가면서 바로 맞추는 방법을 시도했는데요. 지금. 여전히 아까 부족했죠. 이제 18이닝째가 진행이 되는데 아 정말 치열하고 팽팽하게 두 선수 붙어갑니다. 야스퍼스도 앞선 준결승전까지와의 흐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입니다. 비껴치면서 돌아나갑니다. 계속해서 이 바깥으로 돌아가는 형태의 공에서 이 두께의 미스가 나고 있는 산체스 선수. 네, 두께의 미스이기도 하고요. 지금 회전력도 완전히 절제돼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지금 예측 가능한 실수거든요. 저런 공들이 산체스 선수가 넘어만 가지 않으면 득점할 걸 알면서도 뻔히 그리고 좀 크게 넘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야스퍼스 선수가 공격을 앞두고 이제는 공을 닦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후반전 경기가 종료되고 우승자가 발표가 되면 또 우승자 인터뷰를 위해서 저희가 또 바로 또 경기장 현장에 내려가서 선수와 인터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스퍼스의 우승도 의미가 있을 테고요. 또 산체스의 우승도 정말 오랜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상황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할 테고요. 지금 공 3개 모두 닦아달라고 심판에게 에스퍼스가 요청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큐 팁을 아주 섬세하게 손질을 하면서 이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지금 원뱅크 샷을 넣어치기로 부드럽게 고사할 수도 있고 흰 공을 초이스해서 리버스 공격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리버스 리버스로 가는군요. 충분히 끌어집니다. 시아스퍼스 선수가 공을 괜히 닦은 게 아니군요. 저 공을 저런 식으로 치네요. 회전력을 조금 더 살려서 두껍게 맞춰서 이적구의 득점력을 확률을 높일 것 같은데 회전을 절제해서 입사 반사 정도로만 만들어서 득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좁은 각도 옆돌리기 돌아서 득점 갑니다. 30점에 올라서는 디기아 스퍼스. 회전을 충분히 서서 득점의 확률을 매우 높였죠. 야 스퍼스에게는 저 정도 공간이면 뭐 태평양 같은 공간이죠. 네, 맞습니다. 경기가 마음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공들이 좀 쉽게 못 가고 있죠. 예. 그리고 득점 위주의 공격을 하게 되고 지금도 좁은 각도 돌아 나오는데 네. 퍼져 나갔어요. 두 점. 출발하는 모습이 좋지 않았죠. 약간 밀리면서 가는. 현재까지 두 선수 산체스는 하이런 6점, 야스퍼스는 하이런 5점을 두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산체스 선수는 야스퍼스를 준결승까지의 리듬 그대로를 살려주지 않았다라는 점 현재까지는 성공적입니다. 아 정말 성공적이죠. 지금 야스퍼스 선수를 에버 2를 못 넘어가게 하는 예, 첫 번째 선수입니다. 이제는 본인의 득점이 살아나야 하는 순간 빗겨치기가 들어갑니다. 오늘 산체스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 바깥으로 비껴치기라든지 바깥 돌리기 형태의 두께를 극복했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횡단 이번에는 마지막 키스의 가로막힙니다. 이 횡단을 오늘 거의 효과적으로 지금 공략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시도는 하는데요. 진행 방향은 이번에는 좋았습니다만 네. 돌아오는 키스를 미쳐 빼지를 못했습니다. 저런 횡단 샷들은 조조수가 정말 잘 치는데 특히 잘 칠 때 보면 스트로크가 강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부드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석점 차 앞서 있는 야스퍼스의 공격. 옆돌려치기로 득점 갑니다. 자 일단 득점 위주의 공격을 했고요. 확실히 이전 경기와는 다르게 득점 이후의 공들이 네. 예, 네. 계획한 대로 쉽게는 서지 않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포지션보다는 전체적으로 공기가 이렇게 풀리지 않으니까 득점 위주의 샷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예. 1족구의 목적성이 확실히 보이지 않죠? 자, 지금 정말 중요한 공이죠. 이 공을 득점해내면 야스퍼스 선수에게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빗겨치기 내려갑니다. 득점. 자, 이런 거 보면 보통 사구르치기 되면 모였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런 상황이 걸리는 겁니다. 약간은 걸린 공이에요. 지금 야스퍼스 선수한테. 지금 또 일족구를 살짝 얇게 맞춰서 왼쪽 일족구 움직임이 매우 예, 훌륭하죠. 완벽했죠. 연속 득점으로 이제는 5점 차를 앞서가고 있는 야스퍼스입니다. 1족구를 두껍게 매우 두껍게 쳐서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도 되고 조금은 얇게 맞춰서 안으로 네. 대회전.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걸 보면 득점까지는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벌어지는 예스. 공인데 들어가질 네. 않아요. 네, 지금
방금 모습 보면 야스퍼스 선수가 확실히 지금 좀 불편하긴 불편해요. 예. 야스퍼스 선수는 일관된 루틴과 리듬이 제가 정말 좋은 선수라고 그랬는데 인터벌도 길었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이 정도 빗나가면 네. 기존에는 그냥 들어가는 선수예요. 네. 하지만 끝까지 지켜봤다라는 점은 약간은 지금 물음표를 머리 위에 달고 있는 야스퍼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서 있는 쪽은 딕 야스퍼스. 5점 뒤져 있는 산체스는 여기서 타임아웃을 활용합니다. 정말 예민합니다. 각도가 정말 부드럽게 지나가야 되는데요. 코너 절묘하게 진입이 되나요? 옆돌려치기 쿠션으로 득점 갑니다. 정말 부드럽게 잘 들어가죠. 조금만 힘이 들어가도 지금 장쿠션에 걸리지 않을 법도 한 공인데요. 지금 보세요. 부드럽게 들어가면서 수구는 분리각이 생기지 않고 회전은 충분히 걸리는 멋진 샷입니다. 이어지는 옆돌리기 투. 자 연속 득점 부드러운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지금. 네. 지금 이런 상황이 예측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상황을 예측 싫어서 조금 더 이적과 수가 많이 벌어지지 않는 힘을 사용하거든요. 해결해내야 하는 산체스. 길게 세워봤어요. 방향 좋아 보이는데요. 돌아서 올라오면서 맞춰냅니다. 3연속 득점. 선수들의 이적 이런 공 들어가다 보면 또 이제 리듬이 야스퍼스에서 지금 산체스로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이 포지션 플레이가 이어지면 산체스에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지금 바깥 돌리기 포지션이 돼야 됩니다. 일단은 득점이 돼야겠죠. 득점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연속 넉점. 다시 한 점 차로 압박을 하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 50점까지 가는 레이스 그리고 후구가 없는 이번 경기. 약간은 얇은 두께로 들어가야 되겠죠. 바깥으로 돌아서 이번에도 득점. 32-32 동점됩니다. 연속 5점을 뽑아내면서 이제 비기닝으로 향해 가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바깥쪽으로 이번에도 직접 공략 성공적이에요. 이제는 역전. 역전까지 가기는 했는데 지금 뭐 산체스 선수의 실력에는 무난한 공입니다. 옆돌리기가 예. 편안하게 있습니다. 얇은 두께를 사용하면 키스도 존재하지 않고요. 조금 더 부드럽게 치면 포지션까지도 올라오는 공이죠. 옆돌려치기로 야, 어렵지 않아요. 연속 7점. 하이런을 새롭게 작성합니다. 30점이 넘어간 시점에서 야스퍼스 선수가 뒤져 있는 게 이제 이번 대회 처음 있는 일이에요. 50점 토너먼트로 진입한 이후엔 말이죠. 이제는 산체스의 리드. 안으로 돌리기 짧게 구사할 것 같은데요.
번호 돌아서 짧아지나요? 짧아지나요? 투 쿠션에 걸립니다. 일단은 7점. 더 멀리까지는 도망가지를 못하고 공격권을 넘기는 사체스입니다. 바깥 돌리기 길게 무난한 공을 산체스 선수에게서 받았습니다. 곧바로 만회를 하고 있는 야스퍼스인데 들어갔어요. 지금은 조금은 어긋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네, 속도였습니다. 산체스 선수는 산체스 선수고 예, 월드컵은 월드컵입니다. 월드컵의 결승 상대 선수가 산체스 선수다 보니까 야스퍼스가 약간은 쉬워하지 않는 어려워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볼 수가 있네요. 이제는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결승전 무대의 야스퍼스입니다. 밑겨치면서 밖으로 돌리기. 지금도 짧게 득점이 됐습니다. 확실히 원하는 포지션대로는 공이 서질 않고 있어요. 네, 마음대로 요리 못하는 거예요. 예. 지금 득점을 위해서 지금 조금 더 노력들이 되니까요. 지금 이 심장 박동이 증가를 할수록 네. 이제 야스퍼스의 줄자도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특히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는 득점에 대해서는 정말 확고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1층과 2층을 가득 메우고 있는 관객들 틈에서 치러지고 있는 이번 결승전인데요. 자, 야스퍼스도 투 쿠션에서 걸리고 말았습니다. 34-34 동점. 두 선수가 20이닝을 진행하면서 똑같이 34득점씩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는 남아있는 16점을 누가 먼저 뽑아내느냐의 싸움. 일단 한 점 붙여가는 다니엘 산체스. 이런 모습도 약간은 뭐 다니엘 산체스답지 않은 모습이에요. 지금 온백도샷 누가 보았더라도 너무 쉬웠죠. 그런 공 쉬운 공을 득점하면서 공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지금 잘 만들지 않는데요. 지금 선수들 모두 정말 한 점 한 점에 차활을 네.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은 네, 놓치지 않아야 되니까요. 포지션이든 디펜스든 일단은 자기가 득점을 하는 게 지금 급선무니까 경기들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5점 남아있는 상황에서 세 번째 타임아웃을 요청하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 해결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자, 3뱅크 샷이 있긴 한데 이런 선수들한테 3뱅크 샷은 정말 최후의 수단입니다. 네. 자, 좁은 틈으로 비껴치기 대회전 돌아갑니다. 득점! 결국 또 답을 찾아내고 지금 웬만한 선수들 같으면 진짜 무조건 3뱅크 칠 거예요. 그 어느 상황에서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네. 정말 골몰하는 선수들입니다. 네, 정말 3뱅크 샷은 최후의 수단이란 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옆돌려치기로 공략이 되죠. 올라가는 공까지. 오! 들어갔군요. 예, 들어갔습니다. 하면 정말 벗어날 뻔했어요. 야스퍼스 선수 지금 기침했습니다. 지금 야 본인 진짜 깜짝 놀랐.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이 공 안 맞았으면 진짜 야스퍼스 선수 진짜 쓰러졌습니다. 지금 산체스 선수 말하는 거죠? 아 네 산체스 예. 선수. 와 너무 당황해가지고 야, 지금 이 각도에선 움직이는 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네, 살짝 맞았어요. 카메라는 잡히지 않았는데 야스퍼 선수가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결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니엘 네. 산체스. 아, 정말
솔직히 산체스 선수는 다 하겠죠. 몇 년 만에 지금 월드컵 무대 결승이 우승입니까 지금. 그럼요. 예. 앞선 장면. 야 이렇게 봐도 잘 모르겠네요. 아니 야스퍼 선수 야 그 진짜 뒤로 넘어가는 모습이. 이제는 다시 따라가는 야스퍼스. 넣치기 들어가지 않아요. 야스퍼스 이렇게 되면 지금 10이닝 만에 9이닝 만에 공타가 됩니다. 자 점수가 많이 나는 경기도 재밌고 또 이렇게 서로 치열하게 진짜 눈치 싸움 같은 이런 경기도 정말 야 대단합니다. 이번 대회 그야말로 최고의 에버리지를 보여주고 있는 야스퍼스가 결승전에서 산체스란 호적수를 만났습니다. 원뱅크 걸어가는데 쉽지 않은 공이었습니다. 네. 산체스도 공타. 약간은 경기가 소강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정말 상대적인 겁니다. 지금 일반 클럽에서 1번 1.7을 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신같이 보일 텐데요. 지금 아, 이 신들의 경기에서 1번 1.7이 지금 기록하고 있으니까 다소 소강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난탈리아는 뭐 아폴론 신전, 아테네 신전 등 정말 신들의 도시라고 불리는 동시인데요. 사람들도 아름답고 경치도 아름답고 정말 예, 좋은 유적지도 많죠. 당구의 신들이 이곳 안탈리아에서 치열한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는 각도 있을까요? 벗어납니다. 경기가 힘드니까 정말 초이스도 힘든 초이스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공 하나하나에 정말 사력을 다하는 당구 최고의 4대 천왕의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37대 34. 신들도 신길끼리 붙으니까 인간적이에요. 네. 상대적인 거죠. 네, 상대적인 겁니다. 빗겨치기로 길게 세워봅니다만 자, 여기서 키스. 내고 오히려 키스가 일단은 경로에는 놓여 있는데 노란 공이 가로막으면서 다시 한번 공타 기록합니다. 노란 공이 오지 않았더라면 뭐 행운도 바라볼 수 있었던 경로였는데 그 행운은 일단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깥으로 돌아서 야스퍼스. 야 야스퍼스도 긴장을 하고 있어요. 이번 대회 야스퍼스가 이런 식의 실수를 하는 걸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재밌는 경기를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네요. 네. 자, 도저히 아무리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던 몇 경기를 도대체 에버 3경기를 했는데 이 결승전 산체스를 상대로 이런 실수들이 연달아서 나오네요. 자, 산체스 이름 달아날 수 있는 기회예요. 한 점을 추가합니다. 네. 달아는 나고 싶은데 분명히 산체스 느끼고 있습니다. 아, 야스퍼스가 이럴 선수가 아닌데 이럴 때 내가 끝내줘야 되는데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자, 야스퍼스는 이제 조금 위기감을 느끼는 표정입니다. 경기가 서서히 후반으로 흘러가면서 이제 실수 하나는 정말로 치명타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강하게 좁은 쪽 옆돌리기인데 또다시 네, 키스예요. 네, 네. 좋지 않아요. 이 전공부터 빗겨치기를 더블, 빗겨치기 더블을 썼을 때 정말 웬만한 포지션이 좋거든요. 득점 위주로 강하게 쳐서 공이 어렵게 형성되었고 그 어려운 공을 억지로 치다 보니까 또 키스까지 나버리는 거죠. 산체스도 정말 쉽게 도망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키스를 이렇게나 싫어하는 사람들은 당구 선수가 유일할 거예요. 네. 저는 뭐 항상 싫어합니다. 바깥으로 돌리기. 자, 이번에도 긴 쪽으로 맞아줍니다. 야스퍼스의 이전 경기들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복기를 해보시면 이런 공들이
웬만해선 정면으로 맞으면서 코너로 내려와줬었는데 네, 맞아요. 지금은 이 컨트롤이 조금은 어려워지고 있는 아스퍼스예요. 네, 그럴 여유가 없죠 지금. 1점 치기에 바쁜데 서로요. 38-35. 하지만 이번 대회부터는 토너먼트 50점까지 펼쳐지는 레이스입니다. 아, 큐미스까지. 와.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자, 이 야, 두 명의 신들이 아,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아, 인간적인 모습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야, 야스퍼 선수가 짜증내는 모습까지도 절대 저런 모습 잘 안 나오거든요. 차분한. 그리고 이제 경기 후반부터는 네. 선수들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상대 선수 공 키스 났으면 무조건 닦아요. 네, 그렇죠. 예, 아, 네. 큐미스가 났기 때문에 예. 심판들도 신중하게 공을 재배치하고 이제 경기에 임하려고 하는데 아, 산체스 선수도 공을 다 닦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행진 선수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요. 자기가 올라왔으면 쉽게 이길 수 있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이번 결승전 우승자가 탄생하는 순간 또 저희가 곧바로 이 테이블 옆으로 내려가서 우승자와 인터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야스퍼스의 목소리, 산체스 선수의 목소리 궁금해하실 것 같고 특히나 산체스 선수의 오랜만에 우승을 보고 싶어하는 국내 팬들이 참 많을 것도 같거든요. 네, 산체스 선수는 우승하면 제가 보기에 정말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2년 동안 할 인터뷰를 한 번도 못했으니까요, 지금. 모든 공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이제 타석에 들어섭니다. 다니엘 산체스. 옆돌려치기 돌아오면서 길게 들어갑니다. 자, 비교적 일접구 컨트롤 잘 됐고요. 지금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앞서 있는 산체스가 또 상당히 심적으로 그나마 유리하다라는 것은 앞 경기 김행직과의 경기에서도 이기긴 했습니다만 되려 에버리지는 후구인 김행직보다 낮았던 산체스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구제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이 선공 선수에게 얼마나 유리한지를 확인할 수 있던 대목입니다. 네. 세워치기 각이 좁아요. 와. 야, 이 공을 약간 끌어서 바깥 돌리기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어렵지 않았거든요 지금. 약간 끌어서 바깥 돌리기가 크게 어렵지 않은, 물론 키스는 날 수 있지만 이런 디펜스가 충분히 되는 세우치기를 쳤다는 것은 산체스 선수가 지금 우승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체스의 수비, 야스퍼스의 공격. 키스! 야스퍼스 0. 큐미스에 이어서 키스까지. 이야. 결승전에서만 볼 수 있는 이 선수들의 긴장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결승도 이제 마지막 골 포인트까지는 불과 한 10여 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산체스 11점, 야스퍼스 15점을 50점까지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돌아서 길게. 와. 득점. 모처럼만의 편안한 포지션으로 득점을 만들어 나나요? 자, 이번 공이 중요하죠. 방금 공들은 너무 쉬운 포지션이었고 이번은 약간은 애매한 포지션입니다. 이걸 어떻게 잘 처리하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깥 돌아서 코너 진입. 들어갑니다. 연속 득점. 앞자리가 이제는 4로 바뀌었어요. 다니엘 산체스. 상황이 어렵죠 또. 에, 자기가 예측하지 못한 공의 배치가 왔어요.
지금은 더블 쿠션이 또 가능한 겁니다. 얇게 맞추면서 회전력을 최대한 살리고 디펜스까지 되는 상황을 한번 노려봐야죠. 자, 원, 네. 투, 쓰리 이후에 득점합니다. 섬세한 경로를 뚫어내는군요. 기가 막히게 해결을 하면서 이제는 42점. 오늘 유달리 이런 공들이 산지 선수에게 많이 오는데요. 조금만 노란 공이 내려와 있어도 충격을 줘서 직접 칠 수 있는데 약간은 애매합니다. 지금 야스퍼스 선수도 이제는 계속해서 긴장되는 상황. 코너로 진입을 했어요. 돌아 올라옵니다. 4연속 득점. 산체스 선수가 그래도 멋진 공들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전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앞선 경기에서도 40점 넘어서면서 최절정의 집중력을 보여줬던 산체스였거든요. 바깥으로 길게. 오늘 계속해서 실수가 나왔었던 바깥 돌리기가 이제는 맞아가기 시작합니다. 5연속 득점. 지금 공은 평범한 라인인데 평범히 치면 노란 공이 약간은 위험해서 얇게 끌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지금 신중하게 아예 테이블을 보고 있는 산체스인데요. 아예 쓰리뱅크를 노려버리는군요. 확실하게 쓰리뱅크 세 번째 쿠션 이후에 득점. 자, 10점 차까지 달아나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자, 방금 쓰리뱅크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간이 있으면 뱅크샷이 사실은 거의 맞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왼손으로 뱅크샷을 들어가나요? 들어갈 공간만 있으면 지금은 빠지기 힘든 공입니다. 지금 아, 볼까요? 들어갔어요. 연속 7점. 당구계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야스퍼스를 상대로 4대 천왕이라는 이름을 공유하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가 이제는 우승까지 넉 점을 먼저 남겨둡니다. 를 살짝 세우고 바깥으로 돌리기 길게 돌아오면서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아이런 8 득점. 여기서 기회를 넘겨준다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산체스의 마음속에는 나머지 석점 다 끝내버리고 싶을 거예요. 일족구를 살짝 충격을 줘서 보내놓고 수고는 천천히 내려가야 되죠. 빗겨치기로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9점. 이제는 나머지 2점. 야스퍼스 선수 지금 순간 마음이 약간 찹찹해 보입니다. 이렇게 멋진 경기를 펼쳤는데요. 지금도 이제는 공이 확실히 열려있는 산체스입니다. 다음 공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 공이에요. 이 공은 바깥으로 돌아서 이번에도 득점. 이제는 챔피언십 포인트를 맡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매치 포인트. 자, 이제는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3년여 만의 우승이 이제는 코앞까지 다가와 있는 다니엘 산체스. 산체스 선수가 얼마든지 지금 칠 수 있는 공이지만 브릿지 상태나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타임아웃이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는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확실히 끝내버리고 싶은 산체스인데요. 타임아웃. 자, 챔피언십 포인트를 향해
공격 들어갑니다. 리버스 핸드를 노리는데요. 약간 깊어요. 자, 약간 이번에는 깊어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 점을 남겨두고 이제는 야스퍼스가 마지막 기회를 받습니다. 이런 공들은 1점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음 공이 야스퍼스 선수다 보니까 디펜스 유도가 살짝은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조금만 더 두꺼우면 편하게 칠 수 있는 공인데 만에 하나 못 쳤을 경우를 생각하다 보니까 두께가 얇고 디펜스는 되었지만 득점을 실패했습니다. 이제 벼랑 끝에 몰리게 된 딕 야스퍼스. 자, 이제는 뭐 타임아웃 남겨둘 필요가 없죠.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고 여기서 이번 대회 본인의 하이런인 15점이 나와줘야 하는 야스퍼스입니다. 아, 여기서 도다시큐 미스. 자, 야스퍼스가 여기에서 또 한 번의 큐 미스가 나오면서 이제 야. 공이 산체스에게 넘어갑니다. 네, 한 번에 한 경기 한 번에 큐미스도 잘 안 나오지 않는데 여기서 어떻게 또 큐미스가 나와버리네요. 이제는 끝낼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산체스 안쪽으로 대회전 출발. 코너를 향해 진입을 합니다. 산체스는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는데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나 월드컵 우승자의 복귀로가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야스퍼스는 뭐 지금 졌다고 생각을 조금도 안 할걸요. 그래도 아직은. 야, 이 공이 짧게 빗나가네요. 아, 야스퍼스는 지금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예. 야스퍼스 선수한테 지금 쉽게 가지 않아요. 자, 이제는 세 번째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다니엘 산체스. 중요한 순간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1점이 남았을 때 그 어려움과 두려움은 긴장되면 모든 분들이 다 잘 알죠. 그렇죠. 다시 한번 자세를 고쳐 잡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 마지막이 될까요? 이번엔 안으로 대회전 갑니다. 다니엘 산체스가 월드컵 우승을 차지합니다. 무려 3년의 공백 끝에 당구 천재 다니엘 산체스가 월드컵 챔피언으로 복귀합니다. 아, 그야말로 이번 대회 모든 대회를 힘겹게 올라왔던 다니엘 산체스가 결국은 이 대회의 우승자가 되는군요. 네, 세계 당구의 별이죠. 네, 3년 만에 왕자의 자리에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 경기 하이라이트를 여러분께 보내드린 이후에 바로 또 산체스 선수 우승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 산체스 선수와 인터뷰를 위해서 저희가 내려갈 테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 아, 야스퍼스 선수 이번 대회 정말 최고의 경기력 보여줬습니다만 결승전이라는 무대는 또 다른 무대군요. 네, 다른 무대입니다. 그리고 신들의 경기에서는 정말 서로 마인드 컨트롤이 심리적인 부분이 얼마나 작용하는지를 여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아, 그리고 또 축하의 인사를 또 멋지게 건네주는 야스퍼스 선수고 이 신사의 스포츠, 신사의 품격들을 충분히 느끼게 할 수 있었던 2020 안탈리아 월드컵 결승전입니다. 자, 이제 산체스 선수의 이번 대회 우승 장면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고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와서 곧바로 산체스 선수의 우승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